Look at Korea. We have a border at Korea. We have a wall of soldiers. We don't get paid very much for this, do we? We spend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Look, North and South Korea, 32,000 soldiers. Their finest equipment, barbed wire all over the place. We protect that whole thing. It's a very healthy skepticism in North Korea, but I do hope President Trump will meet with North Korea. We don't want to give them 9 months or a year to talk and build a missile at the same time. I would make sure the negotiations were very focused and get quick action. Here's the goal of the negotiations, to make sure that North Korea gives up their nuclear program and maybe get a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ut not let this drag on a very long time. 조금 전에 그레이엄 상원 의원의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왔듯이 북한은 여전히 지금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일 뿐 핵포기 의사는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일관되게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 의원이 얼마 전에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났다. 저녁을 같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제 볼턴의 가장 큰 걱정은 결국 북한이 시간을 버는 것이다. 이건 사실 처음 한 얘기가 아니죠. 볼턴 내정자가 여러 차례 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만나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건 바로 비핵화로 바로 얘기를 해야지 그 사전 작업은 없다. 아하. 결국은 선 비핵화, 그다음 후 협상 뭐 이렇게 이제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한 거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추가로 또 제재 카드를 들고 나왔죠. 그렇습니다. 유엔 제재를 또 이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했죠. 사실은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 국제기구가 지금 원래 인도적으로 주는 수 있는 돈도 이제 보내지 못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제재도 했고, 그러니까 미국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제재의 고삐를 전혀 지금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최근에 보면 이 협상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나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이런 단계적 협상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우리가 했던 대로 행동 대 행동의 그런 보상을 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지금 볼턴이나 지금 그 린지 그레이엄이나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일괄 타결, 즉 예를 들어서 북핵 비핵 북핵 폐기 이걸 통해서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의 고삐를 전혀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오히려 추가 제재 카드를 들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 이런 가운데 미국 CNN 방송에서요 핵 전쟁 지휘 통제기 Doomsday, 이른바 Doomsday라고 불리는 핵전쟁 지휘 통제기 시승기를 뉴스에서 그 내부를 상세히 취재해서 보도했습니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hat clock tells me you can always fi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lways know where the president is. In fact, the top screen on the left will actually list the location of the president, the vice president, secretary of defense, secretary of state, attorney general. Everybody that we would need. From this panel,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could be launched from their underground silos. 저희 뉴스탑10에서도 Doomsday라는 이 비행기, 핵전쟁 지휘 통제기에 대해서 한 두 번 정도 상세히 다룬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내부 화면과 영상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겉모습만 보고 내용을 설명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CNN에서 뉴스 전문 채널에서 저렇게 보도를 하는 것 이례적이죠. 거기다가 언급한 내용을 보면 핵전쟁 대비 시나리오까지 설명하면서 공개를 했네요. 네, 저거는 미국의 전략사령관이 네. 저 비행기를 타고 네. 북한 미국의 전략무기를 사용해서 북한을 공격하든가 하기 위해서 이제 저 비행기를 쓰는 것인데 네. 지난번에 미국이 SLBM을 쏴가지고 괌 앞에 떨어뜨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만약에 북한과 미국 간에 전쟁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미국 본토로 쏠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방어 훈련을 하는 것이고. 사드 가지고 방어하는 훈련. 그렇죠. 그랬고 저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미국의 워싱턴이나 뉴욕을 갔다가 핵무기를 공격하게 되면 바로 전략사령관이 제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전쟁을 지휘하겠다. 아하. 그러니까 현재 미 북한 간에 어떤 그 회담 결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대처할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사실 저 비행기가 이제 미국에 네 대가 있는데요. 네. 이 사실 백악관에서 가장 가까운 앤드류 공군기지에 있어서 네. 15분 이내에 대통령이 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비행기인데 왜 저거를 CNN에서 공개를 했을까? 자, CNN은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뭐 그런 하나의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CNN을 통해서 상세하게 이제 내부적으로 다 보여줬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뭐냐면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아하.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다. 이거 사실은 박스뉴스가 아니라 CNN을 통해서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보면 아, 그러네요.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굉장히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또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그냥 보수 성격의 언론이 아니라 CNN이라고 하면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는 매체입니다. 가짜뉴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서로 가짜뉴스라고 그러고 CNN이 트럼프 대통령을 집요하게 또 공격을 해왔었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읽을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저는 1987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낸 거래의 기술 네. 그 책의 상당 부분 저는 단서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 거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거래의 기술 11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크게 생각하랍니다. 두 번째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라라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선택의 폭을 넓혀라. 네. 네 번째가 뭐 언론을 최대한 이용해라.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을 현재 전개되는 상황과 이렇게 대비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 이런 것들을 앞두고 상당히 본인이 얘기했던 그 11가지 거래의 기술에 맞는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다. 굉장히 네.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것들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언론을 활용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것을 그걸 통해서 현재의 트럼프를 저는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미 전략사령부가 핵전쟁 시나리오까지 공개하면서 둠스데이라는 핵전쟁 지휘 통제기를 공개했을까요?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The key's going here. And it's everything in the nuclear world is two-person control. So there's two people that have to turn the keys. The other one would be sitting behind you. And then I've got a switch here to actually enable the system.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as the United States have the capability and we show the capability to our potential adversaries that should they decide they want to strike us, the cost of doing that is going to be unbearable on their country. If you shoot at us, your country's going to go away. It's that simple. 마지막 문장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평소 사이가 나쁜 CNN 매체를 통해서까지 공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 미사일 쏘면 너희 나라는 사라진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읽히게 됩니다. 예전에 그래왔듯이 북한은 여전히 지금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일 뿐 핵포기 의사는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일관되게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 의원이 얼마 전에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났다. 저녁을 같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제 볼턴의 가장 큰 걱정은 결국 북한이 시간을 버는 것이다. 이건 사실 처음 한 얘기가 아니죠. 볼턴 내정자가 여러 차례 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만나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건 바로 비핵화로 바로 얘기를 해야지 그 사전 작업은 없다. 아하. 결국은 선 비핵화, 그다음 후 협상 뭐 이렇게 이제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한 거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추가로 또 제재 카드를 들고 나왔죠. 그렇습니다. 유엔 제재를 또 이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했죠. 사실은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 국제기구가 지금 원래 인도적으로 주는 수 있는 돈도 이제 보내지 못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제재도 했고, 그러니까 미국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제재의 고삐를 전혀 지금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최근에 보면 이 협상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나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이런 단계적 협상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우리가 했던 대로 행동 대 행동의 그런 보상을 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지금 볼턴이나 지금 그 린지 그레이엄이나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일괄 타결, 즉 예를 들어서 북핵 비핵 북핵 폐기 이걸 통해서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의 고삐를 전혀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오히려 추가 제재 카드를 들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 이런 가운데 미국 CNN 방송에서요 핵전쟁 지휘 통제기 Doomsday, 이른바 Doomsday라고 불리는 핵전쟁 지휘 통제기 시승기를 뉴스에서 그 내부를 상세히 취재해서 보도했습니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hat clock tells me you can always fi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lways know where the president is. In fact, the top screen on the left will actually list the location of the president, the vice president, secretary of defense, secretary of state, attorney general.
everybody that we would need. From this panel, Intercontinental Ballistic